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네. 오늘 좀할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켰고요. 일단은 뭐 다들 기사를 보셨겠지만은 네, 이제 저는 이제 회사가 없는 상태고요. 이제 다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뭔가 아무튼 잘 좋게 마무리됐고 잘 끝내고 나왔는데 솔직히 한동안 그 일, 뭐 회사에 관한 것도 뭐 있었겠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말을 다할순 없지만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뭔가 힘들고 뭔가 괴로운 일들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킨 이유는, 뭔가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롭고 뭐 그런 일들을 떠나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계속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뭐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한 이유들을 다 말씀드릴 순 없고,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이제부터 어떤 힘든 일을 겪던, 뭘 하던, 안 좋은 상황이 생기던, 그건 그냥 안 좋은 상황인 거고요. 그냥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이게 순탄한 길은 되진 않겠지만, 뭔가 기다려주시는 여러분들도 계시고, 또 저도 노래를 놓고 포기할 순 절대 없기에, 힘들면 힘들수록 계속 모든 걸좀 내려놓게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힘든 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냥 그거에 이제 좀 속해 있진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뭔가 그냥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쉬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계속 뭔가를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계속 할 거고, 좀 많은 걸 내려놨던 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많은 결심과 많은 생각들이 공존을 했고, 많은 것도 포기를 해야 했고,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도 정말 제 스스로 혼자서 할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은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것들 덕분에 이렇게 오히려 더 강하게 생각을 잡을 수 있게 된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BAP 대현으로서가 아닌 베이비 현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끝까지 보답을 할 거고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 작업을 좀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로 하려고 하고 분명히 많은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착오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그래도 음악만큼은 제가 절대 놓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뭐 팬카페 등등 이제 오피셜을 만들 예정이고, 네, 그거는 제가 인스타로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네, 응원해 주시고 가입해 주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나 하고 싶어요. 제가 팬카페를 하나 열 건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저를 찍어주셨던 사진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그걸 이용해서, 네, 좀, 더 뭔가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끔, 저도 활용을 할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들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정말, 진짜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그런, 편안한 삶은 버리고, 혼자서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힘든 일을 겪던 어떤 일을 겪던 네, 그런 일들을 같이 함께 이겨나가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차차 제가 또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3월 9일 날 네, 그냥 아주 조그만한 곳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산에서 제가 지금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네, 조그만한 공연장에서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따로 공지를 올리겠지만은 네,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네,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던 네, 어떤 일이 있던 절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